안녕하세요. 요리보고입니다.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얼큰한 국물에 자작하게 끓인 돼지 감자 짜글이를 준비했습니다. 만들기 쉽고 100% 성공하는 황금 비율 레시피로 소개해 드릴게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돼지고기 앞다리 500g을 준비했습니다. 고기의 양은 취향껏 준비해 주세요. 맛술 2수저 넣어 주시고요. 다진 마늘 한 수저 넣어 잠시 밑간해주세요. 깔끔한 국물은 저처럼 기름기 적은 앞다리 부위 사용해주시고요. 구수한 국물 맛을 원하시면 기름이 적당히 섞인 부위를 사용해주세요. 애호박 한 개는 일정한 크기로 큐빅 썰기해주세요. 채소는 냉장고 속 사투리 채소를 활용해주셔도 좋아요. 감자 작은 사이즈 두 개도 큐빅 썰기해주세요. 천연 단맛을 내는 양파도 한 개의 일정한 크기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. 청, 홍고추도 듬성듬성 썰어주세요. 대파 한 대도 어슷 썰어주세요. 가열된 팬에 기름 한 수저를 둘러주시고요. 밑간한 고기를 넣어 겉 표면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볶아지면 고추장 3수저를 넣고 볶아주세요. 이 과정은 고기의 양념이 쏙 배어 훨씬 맛있습니다. 양념이 배면 양파와 고춧가루 2수저를 넣고 볶아주세요. 고춧가루를 넣으면 수분을 흡수해 탈 수 있기 때문에 양파와 함께 넣어서 양파의 수분으로 타는 것을 방지합니다. 물 700ml 넣어주시고요. 저어서 양념 풀어주세요. 감자 먼저 넣어주시고요. 다진 마늘 한 수저도 넣어주세요. 국간장 한 수저, 액젓 한 수저로 간 맞춰주시고요. 뚜껑을 닫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. 끓어오르면 호박 넣어주시고요. 이제부터 뚜껑을 열고 끓여서 고기 잡내도 날려주고 호박도 너무 물컹해지지 않게 3-4분 끓여 국물이 자작해지면 고추와 대파 넣고 완성시켜주세요.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춰주시고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청양고추도 취향껏 더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얼큰하고 뜨끈하게 밥 쓱쓱 비벼 먹으면 힘이 나고 맛있는 짜글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